실물 자산의 가치를 추정하는 서울코인은 안전성과 수익성이 보장된 구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전유물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부동산 간접 투자를 통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투자청에 디지털 주거권 거래소를 만들어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주거권 거래소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기초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자금의 유치와 이익 배분, 코인 거래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일련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구룡마을 지하 공간과 야외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강남의 문화예술 허브로 개발해 문화가 숨쉬는 휴식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개발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개발 이익으로 지역으로 환류하는 선순환 개발입니다. 13조 5천억의 개발 이익을 기반으로 주민 생활 편의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센터나 첨단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구룡마을 지하와 야외 공간을 활용해서 강남의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00석 이상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 300석 규모의 중소형 공연장, 야외 공연장 및 아레나 등을 건립해서 이런 복합 문화공간이 없는 강남구의 새로운 인프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센터들이 존재하지만 체육시설을 포함한 문화센터는 턱없이 부족한 게 서울의 현실입니다. 구룡마을 지하에 체육시설을 포함한 문화체육복합센터를 건립해 문화와 체육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 다 새로운 형태의 혁신적인 제안인데 이 제안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부동산 주식시장에서 소외돼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친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몰려서 이 아주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 따라 울고 붓고 하는 일이 있는데 제3의 대안으로서 실물 자산이 뒷받침된 디지털 화폐 시장을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세계에서 최초로 개척함으로써 우리 20, 30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 시민에게 돌려주는 획기적인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한마디 잠깐만. 그 박성준 의원님도 말씀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 잘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셨습니까? 며칠 전 관훈클럽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관훈클럽의 토론회를 주도하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관훈클럽이 끝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송영길 후보 진짜 대단해. 송영길 후보 정말 잘해. 송영길 후보가 말하는 게 참 괜찮아. 서울시장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훈클럽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자분들, 언론인분들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준비된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를 먼저 혁신하고 변화시켜서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울에 있는 무주택자, 어른들에게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는 감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북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예산의 이익분을 강북에 촘촘하게 지하철을 깔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희 지역에도 지하철이 필요한데 이게 가능할까 매번 고민하고 입 밖으로도 끝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우리 강북에도 지하철 교통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당당하게 그 권리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바로 송영길 후보가 만들어내신 이 제안 그리고 그 수익이 우리 강북에 모두 흘러올 수 있게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로 통하는 길 우리 송영길, 민생의 길 송영길, 서울 시민들이 모두 원하는 서울 시민의 길 송영길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좀 더 이제 오세훈 후보랑 격차가 살짝 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어떤 것으로 보시고 그리고 향후 선거 전략에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오늘 정책을 잘 보도해주면 좁혀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아주 거창한 포장지로 선물 상자를 받아서 그 포장지를 풀고 나면 내용물이 아주 너무나 좀 적어서 많이 빠져있고 그래서 야 이거 좀 속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서울시가 그동안 한강 르네상스 세빛둥둥섬 디자인 서울 하면서 그런 거칠의 행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 시민의 내용을 챙기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강남이 물에 잠기고 강남역이 광화문이 물에 잠기고 동부 간선수로가 물에 잠겨서 오세이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어떤 자연재해 우면산 산사태까지 일어났다고 봅니다. 저 송영길은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동산 내용 두 가지 23만 원 SH 공사는 서울시장이 임명하고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23만 원 중에 15만 원을 분양형 주택으로 전환하면 평생 임대만 하고 사는 사람들한테 희망이 생기잖아요. 임대에서 임차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폭등을 계속 해가기 때문에 내가 임대에서 지금 살고 있다가 평생 집을 가질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영끌을 해서라도 이자 부담이 있더라도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야겠다고 팍 이 더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기로 살 권리를 나한테 부여해주면 임차해서 살더라도 집값이 올라도 걱정이 없고 아 10년 뒤에 내 집이 생겨 목표가 보이니까 조금씩 돈을 저축해 가면서 목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집값이 고정돼 있습니까? 집값이 계속 뛰면은 저축할 희망도 동기도 안 됩니다. 왜 아무리 저축해봤자 집값이 두 배로 뛰는데 무슨 저축할 동기나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집값이 만약에 두 배로 뛰면 LTV 50%라도 지금 최초의 분양가에 돈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제한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획기적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당장 지금 오세훈 후보나 저나 막 이야기해도 집이 공급되려면 4년 이상이 걸립니다. 다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다들. 근데 저는 바로 시장이 되자마자 바로 15만 원 확정 분양가 분양 시스템을 해주게 되면 우리 15만 임차인들한테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 재원으로 추가 임대차 공급 계획을 20만 원을 찾으러 서겠다는 거고요. 구룡마을은 대장동 사건도 그거잖아요. 성남시가 돈을 더 개발이익을 회수했느냐 화천대유가 더 가져갔냐 맨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왜 더 가져올 수 있는데 못 가져왔냐고 이재명 후보를 배임죄로 고발을 한 국민의힘인데 그 국민의힘이 NCT 사건이나 오봉마을 제주도 같은 데는 민간인이 다 오히려 가져가게 하고 공공개발을 반대했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것인데 저는 이 둘의 논쟁을 뛰어넘어서 서울시나 강남구청이 10원도 안 가져가고 부동산 개발에서도 안 가져가고 SH가 주도해서 전 개발 이익을 블록체인 기법을 위한 디지털 자산으로 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블록체인으로 모든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누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다 전 시민에게 돌려주고 투자 기회를 5대5로 나눠서 일반 시민 1000만에게 나눠주면 10조면 100만 원씩 가는 거잖아요. 투자 비용이 총 9조에서 10조니까 5조를 일반 시민 펀드로 조달하고 5조는 SH공사나 교통공사 같은 이런 공공기관들이 투자하게 해서 그거를 그러면 5조면은 1000만 시민한테 50만 원씩 코인 투자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갚고도 이론상 100만 원 추가 이익을 줄 수 있는데 일단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코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플랫폼 효과는 거의 10배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 원 정도의 효과로 바로 가격이 상승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이걸 차치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청년 세대가 주식도 못하고 부동산도 못해서 암호화폐에 지금 몰려있는 이 20, 30대 청년들에게 건전한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유도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혁명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세계에서 최초로 이걸 선도해 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하신 걸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SH공사가 보유한 23만 원 임대주택 중에서 15만 원으로 임대부 분양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10% 지분 투자로 10년간 거주하면은 10년 후에 최초의 확정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나지 프로젝트로 지금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임대주택을 전환하는 거다 보니까 10년 뒤에는 그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수요인층에 필요한 임대주택이 사라지는 우려가 있는데 요거랑 두 번째는 15만 원 공약하셨는데 서울의 구체적으로 뭐 어느 구에 몇 주까지는 아니어도 강남에 몇 호, 강북에 몇 호이시고 대략 설명해 주시면 주로 제일 많은데가 강서구 쪽에도 많고요, 노원구에 많고 마포구에 많습니다. 성동구에 각 구별로 이것은 발표를 할 거고요. 일단 15만 원을 10년에 걸쳐서 분양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추가로 훨씬 많이 공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가 목표가 아니라 공공임대는 아주 저소득층 지금 임대 그러니까 보증금 10%도 내릴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23만 원 중에 그 유지하고 임대 보증금 10% 이상을 낼 여력이 있는 15만 원을 우선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고 그만큼 추가로 제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겁니다. 500% 용적률 향상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2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은 SH공사 소유는 30년 제한 기준이 없어요. 20년만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500% 재건축에서 추가 물량을 공급할 것이고요.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한 24군데 정도 노후된 것은 도심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택배가 이 교회에서 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가지고 물류의 기능을 혁신할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아파트가 돈 버는 아파트, 일자리가 생기는 아파트를 만들 것입니다. 우와. 다른 분 혹시? 네. 초기 분양도를 하면 이제 높은 분양이 사실상 분양하면 너무 비싸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만 명 블록층 높고 말씀하셨죠? 3만 명 블록층 높고 그거를 만들어서 자세가까지 있는 거죠. 첫 번째 로또 분양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서울시내 모든 아파트는 분양받은 즉시 로또가 됩니다. 보통 지금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지금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가 2,900으로 올 거냐 3,800으로 올 거냐 왔다 갔다 허그하고 싸우다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 주변에 분양가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받는 즉시 로또예요. 이미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로또인데 여기 SH 임차인들은 자기가 임대료 내고 그동안 10년씩 거주한 사람한테 이 정도 페이버를 안 주고 일반 돈 있는 중산층들 현금 부자들의 로또에 대해서는 눈 감은 것은 나는 균형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이 재원을 가지고 추가로 SH 임대주택에 들어오지 못한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과 이 역할은 순환식으로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더리움, 예를 들어서 빗썸이라든지 지금 또 지금 거래소 유명이 뭐죠? 빗썸 말고? 업비트 이런 데가 4조, 3조씩 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래 수수료만. 엄청난 돈, 여기다 별로 실물적 가치 척도가 안 되는 가상 자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과 달리 실물 자산으로 바로 현금화되는 안정적인 실물 자산이 백업이 되는 뭐 근본이제 같은 건 아니지만 근본이제와 지난번에 샤흐트라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히틀러 제대 때 중앙은행장 경영자 샤흐트가 만든 렌달 마르크처럼 토지담보부 실물 자산 대비 이 마르크화를 발행을 해가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에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잡았던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 샤흐트의 렌달 마르크하고 바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른 거지만 그런 것처럼 이것은 실물 자산이 백업이 되는 이 디지털 자산 코인이기 때문에 안정성, 가치 안정성이 매우 크고 투기적 요소가 없고 강하고 그것이
우리 서울시가 그 상황을 보정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게 보통 개발 이익이 현실화되려면 4년, 5년이 걸리잖아요. 오세훈 후보나 저나 공약 해봤자 다 그림이에요, 그건. 임기 4년 다 끝나고 나서나 다음 시장 때나 현실화되는 거지.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어떻게 바로 개발 이익이 현실화됩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제가 시장 되자마자 이거를 만들게 되면 바로 그 개발 이익이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바로 현금화 될 수 있다는 게 혁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바로 우리 서울의 젊은이들이 바로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구입하고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코인이 지금 100만 원 배분된다 그러지만 1000만 명의 플랫폼 효과가 나면 이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까지 저는 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확산돼서 플랫폼이 강화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소위 플랫폼의 광고 효과만 하더라도 바로 이게 승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훨씬 자산 형성의 기회를 건전하게 우리 젊은이에게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조건 중에 10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10년 거주하는 사람한테 주택 구매의 기회를 주는 게 공약의 핵심인 거잖아요. 네, 10년 거주를 못하는 상황이 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승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이 필요한 겁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그걸 분배할 건데 그것도 나중에 연수에 따라 N분의 1로 분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캐피탈 게인의 차액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은 1년에 2천만 원씩 코인을 10년 동안 이렇게 배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2년 근무한 사람들은 4천만 원, 1년 거주한 사람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디지털 이 자산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을 얼로케이션 잘 분배를 할 수가 있고 말씀한 대로 미래 소득을 바로 현금화시켜서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자분이 질문했는데 오늘 이 부동산 정책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적인 전환점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오세훈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과는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어떤 전선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더 말합시다. 만약에 그 문마 아파트를 제가 개발하는데 누구나 집을 정용할 수 있다 이 말을 했더니 오세훈 후보가 나를 비판했어요. 뭐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그런 부동산에 대한 고민과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TV토론에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윤석열 정부, 송영길과의 부동산 정책의 차이는 뭐냐. 이전에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다 둘 다 여든 야든 나는 이런 대안을, 솔루션을 제시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한테, 후보님한테 누구나 집 이걸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김수현 정책실장이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지금도 한스러운 게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이것을 했으면 나는 부동산 이렇게 실패 안 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님한테 그렇게 설득해도 이해를 못 했고 김수현, 김상조 실장한테 그렇게 내가 설득을 해도 내가 월부 책장사 취급을 받고 내가 거절되고 돌아왔을 때 느끼는 좌절감이 컸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것을 설명을 쭉 하니까 그제서야 대통령께서 유영민 실장님한테 송영길 대표가 하던 이 말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선거 때 기억이 나신 것 같아요. 그때 강조했던 거니까 꼭 살펴봐 주세요. 유영민 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드디어 유영민 실장이 노영옥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뒤늦게 확정, 소위 누구나 집에 이런 형태인 확정 분양가형 공공지원 분양형 임대주택 사업이 한 만 세대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 주로 시흥, 안산, 인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초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집값이 뛰어도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확정 분양가로 이미 그때 시작을 해놨으면. 이게 지금 뉴스테이가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던 게 8년 의무 임대 기간 끝나고 시가 분양인데 한 4년쯤 됐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의무 임대 기간 한 반 정도 남았는데 4년 뒤에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임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두 배, 세 배로 뛴 분양가를 내고 자기 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쫓겨나는 거죠. 10년 살다가, 8년 살다가. 그 다음에 LH가 하는 10년, 임대 후 분양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지난 대선 때 다 나한테 찾아왔어요. 누구나 집 이렇게 해주면 전부 이재명 후보 지지하겠다고. 근데 지지 선언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정말 우리가 집권했으면 시가 분양이 아니라 확정 분양가로 다 전환시켰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LA, 우리 SH부터 그걸 선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분양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